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자, 불꽃 같은 예능으로 가요가 차오른 지금 그녀 신봉사. 신봉사 씨. 네. 남자친구 있죠? 남자친구 없어요. 나 이런 반응 못 받는 처음인 거 아니죠? 네, 원래 딴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가면 예. 남자친구 없어요.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왜? 나는 알겠는데? 막 이런. 근데 아, 이런 분위기 너무 기분 좋네요.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성격 좋지? 왜? 예. 성격 좋죠? 끝이야? 아니. 뭐 더 해주세요, 더. 하나 더. 더 성격 좋지, 이쁘지, 몸 유니크해야 돼. 성격 좋지, 또 가만히 있잖아요. 성격이 정말 좋잖아요. 예. 근데 대시하는 남자들 많죠?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간혹 있어요, 사실.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이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왜 날 좋아하지? 돈이 많아 보이나? 나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는데? 내가 쟤 만나면 꼭 늘 웃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디어 막 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의심부터 좀 하는 스타일이라. 개그우먼들이 네. 다 좀 그래요. 좀 어려워요. 가진 것도 없는데 의심도 있어요. 그러면 그냥 오늘이라도 예. 만나야 되는데 그게 그걸 잘 못해요. 몇 년 예. 정도 되신 거예요? 네, 솔로로. 그러니까 데뷔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. 진짜? 네. 아, 진짜 제가 진짜 느끼는데 2005년도에 데뷔했거든요. 좀 이렇게 나이가 아니 근데 나 어디서 너 만난다는 남자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늘 있어요. 제가 무슨 모델 같은 남자를 만난다 맞아. 이런 얘기는 늘 있어요. 진짜 아니에요. 네. 근데 사실 주변에서 사실 걱정을 해주세요. 봉사 너가 올해 몇이지? 이런 거예요. 저 32인데요. 아 나는 네가 지금부터 연애를 해서 33이나 34세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33일 때 30살 남자를 만나기는 쉬워도 네가 36일 때 33 남자를 만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밀리죠. 지금에 안 만나면 너무 만나기 힘드니까 꼭 연애를 해라고 김숙 선배님이 예. 아, 화 맞았네요. 예. 화 맞아요. 아니, 근데 저는. 주변에 참 골든비스가 많죠? 한 분이, 송은희 씨. 아, 예. 송은희 씨. 친구분들 다 가셨잖아요. 예. 송은희 씨. 사실, 제가 옆에서 보면, 뭐, 시간 나는 대로 가구도 만들러 다니시고, 뭐, 배우는 것도 엄청 잘하시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놀러도 가시고, 등산도 가시고, 늘 즐기면서, 그래. 선배처럼 멋있게 살면 된다. 나는 솔직히 송은희 선배처럼 멋있게 살면 되지. 나 뭐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억지로 만날 필요 없잖아? 이러면서 솔직히 나의 멘토였어요. 예. 근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결혼 언제 하실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 저는 처음부터 결혼 뭐 일찍 할 생각 없었어요. 그럼 송은희 씨는 그러니까 저는 26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. 송은희 씨의 그 멘토고 예. 롤 모델인데 이때까지 그냥 결혼 못한 거였어요 그냥 안 한 거. 아 13년째 결혼 준비. 예. 우리 김연아 씨가 볼 때 골드 미스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?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. 뭘?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나를 예전에 사랑했던 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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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나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 얼마 전부터 되게 슬프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. 의지할 것 없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말이 너무 슬퍼서 아직 멀었잖아. 왜 그래? 아니요 그래서요 어느 날부턴가 제 얼굴과 몸을 거울에 자주 비춰보면서 제 몸한테 막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샤워를 딱 하고 딱 벗은 몸으로 전신 거울에 딱 비춰보면서 좋아, 예뻐, 굿, 나이스, 와우, 예스야!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제 몸이 좀 예뻐져 있는 거예요. 근데 허리 라인도 더 섹시해진 것 같고 예. 네, 바스트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 자신감인 것 같아요. 절대 자존심 무너지면 끝이고요.